예능 프로그램 시골경찰 4인방이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의 머리원 시골경찰에서는 신현준, 이정진, 오대환, 이재준이 길고도 짧았던 영주 문수면에서의 경찰 생활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마지막 출근을 하루 앞둔 전날, 시골 경찰은 사진 작가로도 활동 중인 이정진의 아이디어로 어르신들 영정 사진 찍어드리기에 나섰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사전에 한복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까지 섭외하며 마을 회관에 인생 사진관을 오픈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자 시골 경찰은 어르신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힘썼고 어르신들 역시 그들의 노력에 환한 웃음을 선보여보는 이에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촬영하는 동안 어르신들을 바라보던 시골 경찰은 마음이 복잡한 듯 묘한 감정을 드러냈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퇴근 후 마지막 밤을 맞이한 시골 경찰은 335 모여 영주대 이정진이 만든 치킨으로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까지 허당미를 뽐내며 존재감을 드러낸 이재준은 큰형님 신현준이 형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자 질라탄을 닮은 게 너무 좋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시골 경찰. 신현준은 앙숙부로 오대환을 사실 많이 의지하고 안 보면 보고 싶은 이상한 존재라며 고백했고 오대환 역시 신현준에게 바라만 봐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라고 답해 마지막 밤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듯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여전한 앙숙 케미를 자랑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밝았다. 밤새 내린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마치 시골 경찰의 마지막을 밝히는 듯했고 출근 준비를 마친 네 사람은 눈이 하얗게 쌓인 숙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마음을 대신했다. 출근 후 마지막 근무를 시작한 시골 경찰은 전날 찍은 영정 사진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시골 경찰과 나눈 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시골 경찰과의 헤어짐이 아쉬웠던 주민들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깜짝 놀란 시골 경찰을 향해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직접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했다. 마침 신현준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어머님 아버님들 더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이에 주민들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이정진 역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내비쳐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그렇게 주민들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치안센터로 향하던 시골 경찰. 이번엔 영주 경찰서 선후배 동료들이 준비한 깜짝 수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신현준, 이정진, 오대환, 이재준의 시골 경찰 생활이 모두 끝났다.